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후후.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키미가 눈여겨보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 추천편, 뉴 브랜드 탐방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FW 신상들이 나오기 전 새로운 브랜드도 둘러보면 좋잖아요? 신상 구경하는 만큼 설레는 거, 새로운 브랜드 구경하는 거. 네, 맞습니다. 저 샀어요. 자, 그럼 요즘은 어떤 브랜드들이 제 마음속 들어왔는지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 홍우성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살짝 덜 과한 보디 스타일? 그런 느낌이 났어요. 클래식 프렌치 감성이 살짝 느껴지면서 디테일과 컬러 포인트를 주는 스포츠 수트 자켓에 이런 패턴감이 있는 원단을 쓰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과감한 컬러 초이스도 제가 이 브랜드를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원단감들도 너무 예쁘잖아. 뭔가 클래식한가? 레트로한가? 근데 맞아요, 저 샀어요. 저 단추포착 가디건. 아, 이거 단추 보고 안 살 수가 없더라고. FW 시즌 남아 잘 지내보자. Stalkers. 짠! 다음 브랜드는 Problem Always. 문제가 항상 있지. 나? Can Papa Cry? 아빠도 올 수 있냐는 요 문구에 가슴 먹먹해졌어. F모먼트. 사진 감성, 스타일링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예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분위기에, 그 감성에 취해서 내가 구매를 해버렸잖아. 레트로 빈티지한 LP판과 앨범 발매를 컨셉으로 시즌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시즌을 작업할 때 영감받았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합니다. 키치하면서도 유니크한 그래픽, 그리고 디자인. 저 모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곧 살 거예요. 룩북 스타일링이 뭔가 마음에 들었고, 한 제품 한 제품 뭔가 듬뿍 담긴 느낌이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멘트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원단감도 허덜랄랄랄라 하고.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샌드사운드. 캐주얼하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브랜드인데요. 개인적으로 꾸러기 느낌의 스타일링도 마음에 들었지만 제품마다 좀 독특한 컬러 배합이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스트라이프 제품들 컬러 조합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캐주얼 유니크한 아이템 찾으신다면 여기 추천이요. Stalkers. 다음은 캡터스 도넛 마켓. 매거진 보는 듯한 인스타 피드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요번에 티셔츠들 그래픽들이 너무 예뻐. 약간 미국 하이틴 레트로 느낌. 이제 왔냐? 세로 스트라이프 니트 베스트도 색조합 너무 예뻐서 제 장바구니 리스트에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얘들아, 데려올게.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티셔츠 그래픽 유니크한 거 찾고 계신다? 추천이요.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하이타이드 프랭키. 옛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현대식으로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유니크한 맛이 나는 브랜드입니다. Young and free, 뭔가 자유분방함이 룩북에서 느껴지고, 보고 있으면 괜히 나도 기분 좋아져. 브랜드 무드와 비슷하게 좀 루즈하고 오버한 사이즈의 의류들, 그리고 스포티한 의류들이 많아서 SL 시즌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FW 시즌에는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Stalkers. 다음은 가키하라. 웨스턴에서 힙한 무드, 그거를 스터드나 젬스톤을 활용해서 풀어내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의 제품들, 뭐 블루마블 이런 해외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비싸. 젬스톤 이런 디테일 들어가면 비싸죠. 근데 그런 느낌을 살짝 맛보는 그런 입문용으로 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저 샀어요. 이 영상에서 입고 있는 옷이 그거예요. 반팔, 셔츠, 니트 등 다양한 제품군들의 유니크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첨가하는 것 같아서 트렌디한 옷에 추가적인 포인트까지 나는 갖고 싶다. 이 브랜드 한번 눈여겨보세요.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Friday 7. 아웃도어 스포티한 무드에 에스닉함이 첨가된 브랜드 무드예요. 브랜드 심볼 자체에서 굉장히 에스닉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걸 그래픽적으로 티셔츠에 풀어내더라고요. 게다가 온도에 따라 바뀌는 티셔츠 색이 있는데, 이거 여름에 입으면 그냥 하얘지겠는데? 신기하더라. 활동성을 우선시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해서 나일론 소재감의 의류들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등산복 뭐 그런 느낌 아니에요. 트렌디하면서 세련된 느낌. 그리고 저 에스닉 패턴 팬츠는 진짜 예쁘다. Stalkers. 다음은 이번 24년 SS 시즌으로 시작된 Seasalt라는 브랜드인데요. 막 큼직한 유니크한 디테일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은은하게 컬러 배합 정도? 그런 포인트를 주는 감각적인 브랜드 같아요. 뭔가 잔잔하게 스며드는 매력이 있는 브랜드. 좀 편안한 색감 물 빠진 듯한 의류들이 많아서 이지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 감성 캐주얼 입으신다? 이 브랜드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링거티 깔끔한데 배색 조합 예쁘더라고요. 뭔가 스트라이프 티도 컬러 배합이 고즈넉한 분위기. 이제 막 시작한 브랜드라 스큐가 많지는 않았지만 FW 시즌 기대해보겠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가방 브랜드예요. Solstice. 업사이클 가방 브랜드로 에어백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 각 가방마다 가진 디테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가방, 유니크한 가방. 에어백 자체가 되게 탄탄한 내구성 좋은 소재라서 가방으로 만들었을 때 딱이었다고 해요.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환경도 생각하면서 나만의 유니크한 가방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니 현명한 소비죠. 업사이클링 가방들이 좀 맑고 깨끗한 느낌을 갖기가 어려운데 얘는 정말 뭔가 맑고 깨끗한 느낌, 청량한 이미지라 되게 신선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큰 백팩 같은 거 만들어주세요. 백팩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브랜드들을 모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브랜드마다 개성 다르고 추구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스타일링 방법도 다르고 이런 거 보는 맛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재밌게 본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건 같이 나눠야죠. 자, 그럼 저는 어느 정도 또 새로운 브랜드가 이렇게 모이면 이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진짜 약간 문구 F몬트라고. Can Papa cry? 아빠도 울 수 있지. 근데 저는 아빠 운 거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울려나? Can Papa cry?